괜찮아? 많이 마셨어? 여보, 태일 씨,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려?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가르쳐줘. 가르쳐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. 그놈이랑 어땠냐? 좋았어? 하긴 황홀했다고 했지 니가. 여보, 아, 니가 그랬잖아. 방콕서 오던 날 내가 공항 픽업 나가서 여행 어떠냐니까 황홀했다고. 벌써 기억 안 나? 당신 많이 취했구나. 자라워서 당신 좀 자야겠다. 아니야, 나 안 취했어. 술도 마셨고 알코올기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똑똑히 인지하면서 하는 말이야. 너 내가 요즘 술 마신다고 취했으나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대답해봐. 어땠어 그놈이랑? 안 취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? 왜? 웬 놈이랑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룻밤을 보내고 와서도 태연하게 황홀했던 말을 내뱉는 너야. 이 정도 갖고 뭘 그래? 유태일 씨, 우리 제발 이러지 말자. 어? 나는 당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얘긴 이토 뻥끗한 적 없어. 네가 나랑 같냐? 네가 나랑 같아? 너 진짜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는구나. 아직도 사태팍을 똑바로 못하고 있어. 네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. 뭐든지 다 한다고 했지. 너랑 일단 무릎 꿇고 빌어봐. 뭐든지 한다며. 너 그 말 채 마르지도 않았어. 못해? 왜 그러고 봐? 못하겠어? 만약 내가 무릎 꿇고 빌면 당신 나 용서하고 화 풀 거야? 해봐 일단. 하는 거 보고. 알았어. 할게. 이제 한번 빌어봐. 두 손 모아서 한번 보자. 쥐뿔도 없으면서 세상에서 저 혼자 제일 잘나 이 양이 피는 모습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생쇼하지 마. 넌 용서를 그런 표정으로 피냐?